하고 있습니다. 세척은 다 했죠. 깨끗하게. 딱 교환한 건 크레치판 이것만 딱 교환하고 싶은데 그냥 아직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조금 남아 있어갖고 요거 판만 좀 깨끗하게 세척하고 요것도 뭐 그다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깨끗해요. 그리고 뒤에 반대쪽도 별거 없습니다. 제네레이터 오일 필터 이것도 다 세척해 갖고 나중에 가스켓 종이가 압축 가스켓을 만들어서 여기 딱 부착하면 됩니다. 나중에 오일 붓고 이제 엔진 다시 내려서 바퀴하고 휠하고 여기 휠하고 차대하고 이제 쇼버하고 다 도색할 겁니다. 타이어도 바꾸고 앞에 핸들도 바꾸고 이제 이거 손잡이하고 브레이크 등 하고 싹다 바꾸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. 이것도 요 이제 T40보다는 하기 훨씬 쉽습니다. 이게 그때 미션이 나가서 수리를 맡기고 이제 왔습니다. 여기 이제 부속이 이제 요 부러진 데 요 심이 여기 부러지더라고요.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됩니다. 되는데 이게 이제 부러졌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끄덕끄덕 안 거립니다. 유격이 없습니다. 일단 자 조립을 해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 건데 저도 이게 조립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안에 세척을 하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도 하고 이제 여기 압축 가스켓 이제 다 만들고 여기 이제 헤드 가스켓은 이제 새 걸로 이제 한개 주문했습니다. 일단 이제 조립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